어떤 보조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집값이 한번 정도는 더 탐욕에서 더 크게 상승할 구간이 있다고 봤어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은 과거에 역시 예를 봤을 때 테이퍼링 같은 게뭐 2, 3년은 걸렸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파를 줄 몰랐고 전쟁 터질 줄 몰랐고 그렇죠? 이렇게 심리가 빨리 꺾일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봤지만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 추천이 2020년부터는 다주택 투자에 마지막으로 집을 팔라 그랬고 여러 채 있으면 21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9억 이하,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서울의 빌라는 4억 이하만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를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 근거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걸 저는 인지를 했으니까 이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역대급으로 비싸. 하락기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락기 때 상급지 가격이 더 많이 빠지니까 하락장 갈아타기라는 걸 통해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대출을 너무 많이 연끌해서 받은 게 아니라면 이 저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예상과 달리 하락장이었을 때 하락폭이 적을 거.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이내 고객이 돈을 좀몇년 모으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해서 이 상급 상승장으로 돌아설 타이밍을 잡아서 이내 조금 덜 떨어진 걸 팔고 많이 떨어진 걸 사면 다시 시가 당장은 손해를 본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저렴한 가격 폭으로 상급지로 갈수 있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걸 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권만 가도 이제 실거주용 빌라는 이제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빌라는 서울에 살아 땅이 없는 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싼 상태에서 하락폭이 적을 거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리스크를 대비하는 투자 내집 마련이 요 정도 가격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 안 되는 것 중에 신축 빌라가 있죠. 아니면은 뭐 분양형 호텔. 그렇죠? 뭐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뭐 아파트 된다는 빌라, 지주택가입, 아니면 썩빌 투자라고 해서 재개발, 초기 재개발 투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상승기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값이 오르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확 꺾이면 지금 신축 빌라 사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월세를 올리거나, 건물의 가격을 낮추거나, 1억에 3%면 360만 원인데 1년에 월세를 70만 원으로 뭐 60만 원으로 올려서 1년에 720만 원 그러니까 월세를 30만 원 받던 걸 60만 원은 받아야 내가 수익률이 한 6%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월세를 내 맘대로 무작정 올릴 수가 있나요? 이게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이 기업이나 그 임차인이 이 장사를 하시거나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럼 월세를 올리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매매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응? 물건의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리는가? 어떤 건 오르는데 왜 어떤 건 내리지? 예를 들면은 우리 그 PC방을 제가 학창 시절에 갔을 때한 시간에 2,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받을 거예요.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격이 걔는 떨어졌을까? 컴퓨터도 제가 90년대에 살때한대 살려면 막 400만 원, 500만 원 했거든요. 비싼 거는. 저렴한 것도 300만 원 정도 했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 80만 원이면 산단 말이죠. 노트북도 너무 비싼 거 아닌 이상. 그럼 얘는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 이상하잖아요. 요런 거를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뭐지? 금리는 왜 오르지? 왜 내리지? 얘가 오르면 무슨 영향이 있지? 얘가 내리면 어떤 영향이 있지? 부동산은 왜 오르고 내리지? 부동산은 왜저 지방은 덜 오르고 서울은 많이 오를까? 자동차는 중고차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고 아파트는 왜 가격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왜, 그러니까 결국은 왜? 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넓은 것부터 계속 이 내가 답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가 있을 거고,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고, 내가 절실하게 이 돈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아유 돈안 모으면 나중에 힘듭니다. 집못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절대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건왜 돈을 안 모으면 내가 나중에 비참해질 수 있는가? 살기가 힘든가? 행복하게 살수 없는가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돈을 그러니까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뭐 친척, 친구,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쓰고 내집 마련 안 하고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뭐 날리거나 뭐 도박에 빠지시거나 과소비로 힘들으신 분들이 하는 경험담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알파카님의 썩은 인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흙수저 출신 분들이 구독해서 보시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왜 젊은 시절에 내가 직장 생활을 적어도 아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고 소비를 절제하면서 돈을 모으고 작지만 저렴하지만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아, 먼저 살아간 선배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돈을 좀 모아야겠구나. 정말 적어도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더라도 대출이 적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혹은 완전 내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써도 늦지가 않구나. 그리고 소비라는 건한 번을 못해서 그렇지 자주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지진 않구나. 차라리 어떤 인생의 내 삶의 목표를 찾고 봉사에서 삶을 찾는 분도 있고 종교에서 찾는 분도 있고 친구와의 친목에서 찾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물론 이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재미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할때 행복한가를 찾아서 가능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베스트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이라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저축을 하면 되는 거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는 걸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이면 절약을 통해서 내가 그 행복을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분석,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 그다음에 앞서간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몸으로 이거를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절약을 넘어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 내가 하루에 9시간 일을 마치고 와서 굳이 그냥 드라마 봐도 되는데 블로그를 열어서 글 하나 쓰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한 달에 30만 원씩을 더 버는 그런 노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경제를 공부를 하고 어떤 이런 내 욕망이 생긴다면 그 30만 원을 벌기 위한 하루에 1시간 정도의 투자가 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계속 못 해요.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돈을 남들이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모으는 게 아니라 왜 모아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거나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은요, 뭔가 할때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얻는 거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뭔가 바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습관은 여러분이 재테크 하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료 정보도 있겠지만 유료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게 무료 공짜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돈 드는 건 무조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인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친구가 뭐 펜션 같은 걸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자 마인드로 가는 분들은 내 친구가 펜션을 하니까 친구야, 내가 너 그거 펜션 1박 가격이 얼마니? 뭐 하루에 10만 원이야 하면은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뭐 서비스를 좀 해줘. 뭐 바베큐 파티를 좀 좋은 고기를 해줘. 친구들하고 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당한 원가를 지불을 하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해달라고 서비스를 더 해주길 기대합니다. 와인을 준비를 한다든지 방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방을 준다든지 그쵸? 그걸 기대를 해요.
근데 어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야, 너는 나하고 친구니까 공짜로 나좀 자면 안 되냐? 아니면 나뭐50% 깎아주면 안 되냐? 돈을 깎으려고 하죠.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좀 돈을 너가 좀 손해를 봐.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선 친구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거나 공짜로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나한테 자꾸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부탁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친구 관계지만 달가운 관계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꼭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게 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기회가 왜 없냐면 주변에 야, 너 나랑 이런 거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블로그 같은 거잘 쓰는 것 같은데 내가 펜션 하는데 요즘 사업이 좀잘안 되니까 너가 블로그 같은 걸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이거 내가 월 수입에 이 너를 통해서 오는 거 수입의 절반을 떼줄게. 좀 블로그 활동 좀 해줘봐. 홍보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 얘는 맨날 나한테 공짜로만 재워달라고 하는 친구잖아요. 그럼 얘랑은 사업을 하면 피곤해지겠다가 벌써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사실은 만약 그런 기회를 잡아서 정말 잘 돼서 나도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물론 친구 사이 어느 정도는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지만 또 내가 뭐 얻어먹었으면 한번 사주고,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이런 걸좀 여유를 가져가시려면 공짜로 뭘 바라고, 남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친구 사이니까 서비스를 더 원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신다면 좀더 성공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되는 소모성 지출, 그러니까 돈을 쓰고 끝나는 지출.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는데 교육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 사업에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 뭐 장비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순전히 소비로 끝나는 거거든요. 중고로 팔려면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그런 걸 얼마나 지출을 통제를 하는 법을 내가 배우느냐가 사실은 사회 초년생분들한테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은 줄이는 거거든요, 쓰는 거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질 않아요. 부모님들도 뭐 공부만 가르쳐주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돈을 벌려는 기업들과 어떤 보험회사 그런 광고들의 세뇌가 돼 버려가지고 그럼 20, 30대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 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머니 다 40대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암보험 드셔야겠죠.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 젊었을 땐 실비보험 만원 정도짜리 하나만 들면 충분합니다. 부동산에 집중을 해서 경제와 부동산을 공부를 하시고 내집 마련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보단 주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을 그때 공부하셔서 주식을 하시고 저는 어떤 채권 쪽이나 뭐 예금 이런 게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채권, 예금, 적금 이런 안정적인 걸 가시고 인생은 한 방에 좀 코인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코인 쪽 그때 공부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좋으면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투자와 어떤 데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뭐 투자자가 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정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고 지금 집값은 지나치게 비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외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머니맵 시청자분들께서 직장 생활에 충실하시고 내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차하면 우리 직장에서 내가 그만두게 됐을 때 혹시 다른 직장에 갈수 있는 곳이 뭐가 있나를 지금 미리미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한 1년 정도 실업급여 6개월 정도 받고 한 6개월 정도를 내가 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나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취 중이시라면 아,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 그럼 부모님 집이 지방이라면 그 지방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떻게든 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회사에 충성하셔가지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되지 않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그 가능성이 내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협력업체라든가 어떤 연봉을 절반 정도로 낮추더라도 내가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소개시킬 수 있는 인맥이 주변에 있나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좀 제발 좀 써줘라는 상황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지켜내실 수가 있겠죠, 가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투자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간을 쏟으시는 거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뭐 자영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